자, 우선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뭐 네이버 TV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소통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항상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트렌드 2기 수강 혜택이 있는데 일단 24일하고 25일 날 양일간 2기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 2기는 저녁 7시에 각각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가 1개월 가능하신데요. 그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교육 강의를 원하실 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과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종목만을 추천을 했다면 요즘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기법 교육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준 앞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맛보기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용하는 주포와 함께 이용하는 지표 1, 2, 3 요 세 가지 같이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를 직접적으로 나눠 드립니다. 적정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단기고점 화살표 요걸 다 드리고요. 강한 놈과 더 강한 놈에서 이제 차트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함께 반복적인 패턴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면 2기 같은 경우에 좀 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 메가 트렌드 기법 교육 2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기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누르면 후기에 대해서도 많이 남겨 놓으셨죠. 그래서 이런 후기들도 확인하시면서 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구나. 저희가 1기를 10월 2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2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여기 나오는 내용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나눠드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적정주가 계산기나 주가 맞는 계산기 그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한 달 동안 또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해보시는데 아침에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라이브 방송 한번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 시간에 이제 AS나 아니면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자와 와우밴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우밴드를 꼭 가셔야 돼요. 와우밴드를. 그래야지만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종목은 하루 1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종목군이 지금까지 나갔냐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종목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럼 뭐 ENF 테크놀로지나 위닉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젠벡스가 또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미리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가 나가는 거고요. 문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갔냐 하면 자 저희가 그거 문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요 문자에 대한 내용도
아침에 와우밴드를 통해서 띠리링 나갑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에 뭐 젠백스로 적혀 있고 여기에 임상시험 학회 뭐 그저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미리 이런 재료 소스를 가르쳐 드립니다. 언제 하고 요걸로 인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슈가 그러니까 요 이슈가 오늘 된 거죠. 요런 이슈를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알고 있었죠. 10월 18일이었으니까 오늘 3000목표가를 터치를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단기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 그리고 좀 더 중기 장기를 좀 보시는 분들은 밑에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발적인 상승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1차에서 일정 부분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잡아 드린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카드 할부 됩니다. 요거는 따로 요런데 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 뭐 정규 방송에 대한 포트 구성에 대한 답변이 요걸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시장 키워드 그 내일장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군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을 했어요. 소폭 하락했고 니케이는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72원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율 자체를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자 환율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보시면 1200원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저항이 지금 상당히 갖춰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환율 자체가 이대로 그냥 확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조절했기 때문에 하방도 일정 부분 지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하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포인트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워낙 약세 기조는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워낙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이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주가 되는 거죠. 지금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했던 것이 IT라든지 또는 전기전자 업종이었는데 이런 업종이 정박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신 게 맞겠고요. 그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율 자체는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간다. 지금 뭐 간혹 가다가 뭐 보면 환율이 1160원 밑으로 내려가서 워낙 다시 한 번 더 강세 기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희박합니다. 약세 기조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약세 기조가 다시 1200원대는 저는 돌파한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이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사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좀 쉬어가는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이런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섹터군이죠. 사실 오늘 글로벌 증시를 제가 아까 눈여겨보라고 했던 것도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국내에 빠졌어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만의 특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외적인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 투자 심리 자체가 바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작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용을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요. 그러니까 이 하락 마감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죠.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거기에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술주들이. 그것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대로 곧장 전에 신고가를 찍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해결된 게 아니었나?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위축되는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자세히 보시다 보면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국내 IT나 전기전자 업종들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들이요. 미국 증시가 잠깐 위축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제약바이오처럼 개인 수급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미안합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내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일단 긍정적인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고,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 볼 수 있냐. 일단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실적은 뭔지 알겠죠. 그럼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죠. 미리 일단은 3분기 말 정도 되면 9월달 정도 넘어가면 간혹 이제 일정 부분 실적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9월달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기관의 선매수가 조금 들어왔는 상황이었어요. 외국인들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3분기에 잠정 실적 자체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걸 미리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가 권역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런 돗지 모양이 많이 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일선은 물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 권역에 신고가를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삼성전자같이 큰 종목군이 이런 고가 권역을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시세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그에 따라서 잠시에 대한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5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작은 박스권을 좀 이룰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신규적인 매수로 우리가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인 거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이런 불확실성 그 밑에 지금 올라오는 봉들하고 밑에 올라오는 60선하고 120선하고 지금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어요. 사실 이런 이격은 조금 좁힐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좀 봐야 된다. 너무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 그죠? SK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는 미리 어느 정도 조금 굽어서 시세를 조금 맞추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71,000원대, 72,000원대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뽑아냈는데 앞서 삼성전자는 43,000원대부터 이제 5만원대까지 다이렉트를 뽑아서 한 25%를 뽑았다면 지금 SK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좀 폭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서서히 살아나고는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이것이 예전처럼 화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질 수 있다. 바닥은. 바닥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바닥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 77,000원대 부근에서 계속적인 횡보성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4분기도 여전히 긍정적인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SK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데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수를 볼 때도 결국 상단에 있는 2,100 포인트가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2,060에서 2,050 포인트가 지지 포인트를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연출되는 시장, 그것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HLB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이 HLB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급등세에 대한 여파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약바이오를 움직였던 것은 결국 개인이거든요. 개인의 투자 심리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투자 심리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어때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의 상한가를 포함해가지고 181개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몇 개냐면 상한가 포함해가지고 371개. 합쳐서 550개죠. 552개. 그러니까 우리가 총 종목이 몇 개냐? 한 220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4분의 1만 오르고 나머지 4분의 3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성적표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성적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수는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안 들고 있으면. 사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오늘 왜 올랐을까? 그리고 왜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급등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헬릭 스미스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급등이 나올까? 자, 그것은 바로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18만원에 보유하고 있어요. 18만원에. 그러면 이거를 손절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손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어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절했다, 1번. 손절 안 했다. 아, 손절 조금 곤란한데, 2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손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들고 있다면. 네, 들고 있다면. 손절했다? 안 했다? 상당히 하기 힘들죠, 사실. 우리가 18만원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64,000원까지 이렇게 빠지면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뭐 인생이 마감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손절하기 힘들죠. 사실 또 신라젠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뭐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도 이제 78,200원까지 빠졌는데 요건 더 심하죠. 한 80% 정도 빠졌어요. 많이 80%지 여러분. 한 5억 정도 샀는데 거의 80% 빠졌다. 5억치 사가지고 뭐 8천만원 1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네, 돌아버리죠. 손절 안 나옵니다. 손절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절이. 그렇다고 여기서 더 사는 것도 어려워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 또는 지금 상한가들을 많이 박을 수 있을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늘도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이 만약에 거래가 우리가 총 거래 수가 발행 주식 수가 만약에 천만 주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물량이 뭐 50% 있고 그럼 나머지 500만 주가 이제 유통되고 있겠죠. 근데 그 500만 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0만 주 정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만 주가 남아요? 200만 주가 남죠. 그러면 이제 이 200만 주만 사면 주가가 이제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이미 잠겨져 있는 상황에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게 주가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더라도 악성 매물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올라가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팔겠어요? 못 팔거든요. 여기 꼭지는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아직까지 오늘 상한가 같지만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50%가 차 안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18만원에 샀다고 한들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18만원까지 아직까지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겠느냐?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시간이 걸려더라도 올라오면 다행이고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심리적으로 HLB라는 투자 심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7만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약 65% 정도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섰어. 우리도 가능해. 그런 투자 심리가 현재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도 닫게 있죠. 개인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나 주포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주가를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쉽게 올릴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자리가 15,7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결국에는 그 15,7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서 어제도 돌파를 하려다 실패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강하게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장초반부터 이 15,700원대부터 거래량을 붙이면서 뚫고 지지를 밟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맥점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를 밟고 강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가 투자 심리가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종목군 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 이때까지 바닥권력에 있던 종목군들 뭐 아이진 뭐 이런 것들 임상 이상 하는 기업들 기술 특례 기업 이런 것들 지금 다 받는다거든요. 전에 기술 특례 기업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그림이 어디 갔노? 자, 기술 특례 기업이 여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반등 나왔어요. 기술 특례 상당 기업들이 그죠? 이 바이로메드가 뭐예요? 이게 헬릭 스미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형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충분히 많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투자 심리가 몰리는 제약 바이오, 쉬어가는 IT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참, 이게 뭐랄까요. 시장이 정말 앞서서도 제가 그 메가 트렌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양떼 효과라고 했잖아요. 정말 양떼, 양치기 소년이 양떼를 몰고 가듯이 그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입니다. 또 막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다 IT 처음에는 좀 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또 IT 이러니까 그 종목군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펭귄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죠. 지금에 빨리 사야 돼. 우리도 같이 사는 거 뒤에서 막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 샀던 분들은 손해가 나가지고 또 손절을 하거나 또 빠져버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제약바이오 이때까지 들고 있다가 팔고 IT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또 지금 또 제약바이오 또 막 하니까 지금 사야 되나 이때까지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내일 한번 또 팍 튀기면 또 들어가 보거든요. 또 물려버리죠. 투자 심리 자체가 뭔가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리드하듯이 거기에서 우리가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이솝우화 같은 것도 보면 결국에는 독수리, 그냥 새와 새 종류들과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들이랑 싸웠을 때 거기서 박쥐가 나중에는 왕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줏대 없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IT가 이대로 죽어버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IT가 죽어버릴 것이냐, 삼성전자가 죽을 것이냐, SK하이닉스가 죽을 것 같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졌을 때 우리가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매수로. 사실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뭐였어요? IT 중에서도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그 시스템 반도체를 유심히 보자. 그 종목군들이 오늘은 쉬어갔지만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반등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때까지 이 기업들이 주도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쉬어가는 것은 건전한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또 꼭지를 잡았는가 봐, 그것은 버릇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사야 돼요. 제가 그것이 메가트렌드라 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사야 됩니다. 그럼 IT를 언제 샀어야 되느냐? IT를 2주 전이나 아니 일주일 전에 미리 우리가 공략을 했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을 1차로 창출하고 거기에 조정을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현재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지금 또 제약바이오 오른다 해서 이 제약바이오도 영원할 것이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박과 엇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 안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플로우를 우리가 같이 타줘야 됩니다. 그게 항상 보면 안 될 때 어때요? 내가 팔거나 모르고 내가 사고나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 흐름 자체가 나타난다면 잠깐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잠깐 한번 쉬었다가 냉정한 시장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이런 종목군들도 차라리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빠지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가격 단가를 조금 낮추시거나 또는 신규적인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는 기억하셔야 돼요. 반디국시라 했어요. 반디국시.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분기 실적 꼭 보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인데요. 아, 이거 참 골 때려요, 진짜. 5번인데, 참, 김정은 감당 불가, 경협주 예측 불가. 일단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뭐,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한 시설을 다 철수하게 해라.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의중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뉴스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철수해라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뭐였냐면
남한 관광객들이 올수 있게끔 재정비하라 라는 뉴스도 또 똑같은 YTN에서 이 두 가지 뉴스 같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지. 이 두 가지 뉴스 같이 나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말이 와전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게 진실이니 참이니 그게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경협주에 그대로 이제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협주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냐면, 모든 견해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 세력의 입장에서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과연 팔 수 있었을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대한 반등도 없이 그냥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과연 이것을 팔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가라는 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내려오잖아요. 그렇다면 세력 입장에서도 뭔가에 대한 작은 호재가 터지면 여기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붙일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악재성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다음에는 또다시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쉽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악재로 인해서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서 아이고 에라이 이 새끼 김정은 나쁜 놈 새끼 이게 아니고 자 결국엔 그 놈은 나쁜 놈이지만 내 돈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자 그럼 이런 악재에 대해서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춰 가지고 반등을 조금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이거를 포기해가지고 던져버리기에는 얘네들도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세력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작업을 좀 해보려고 올려놓으면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 빠져버리고 뭔가 좀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 좀 올리다 보면 또 악재가 터져 빠져버리고 얘네들도 팔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거래량이 빠질 때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옵니다. 얘네들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조금 더 한번 살려보는 지금 이것이 또 투자 심리적으로 보면 양대예요. 양대. 다들 매도에 대한 시점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매도가 상당히 우세하잖아요. 이럴 때 아니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아 이럴 때 남들 다 팔 때 내가 그건 아니다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사고를 조금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 오히려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북한에 대한 감정이 나쁘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악재가 터졌을 때 파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터졌을 때 사는 것도 좋은 판단은 아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다 같이 보셨고요. 그냥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요. 일단 안트로젠이 어제도 제가 여기에 게시를 해놨었는데 뭐 오늘 급등을 했고 한 번 더 또 보겠습니다. 요게 아닌데 자 요거 말고 요게 이제 안 고쳐졌네요. 자 제가 잘못 읽었는 것 같아요. 요걸 읽어요. 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안트로젠
뭐 안트로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늘도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주가를 좀 더 붙일 겁니다. 좀 더. 이것도 낙폭이 상당히 크죠. 낙폭이. 이것도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 23만 8천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빠지고 내려왔거든요. 뭐 족부성 궤양 치료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아직 반등 자체가 덜 났다고 봐야 돼요. 반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일단 10만 원대부터 29,900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졌다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57,000원이거든요. 일단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57,000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반등을 한번 슈팅을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파미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차트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매집됐던 물량이 고가 권역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돌아서는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헬릭 스미스 이런 이것도 이제 바닥에 이런 식으로 돌아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필룩스도 많이 했죠.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125일선을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반등이 좀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트론. 페트론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임상 2상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환자를 모집 중이에요. 환자 모집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슈가 될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더 붙일 것이다. 반등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이제 빠져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등 자체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챙겨보자.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면 23,650원 그죠? 오는 자리가 그리고 여기 이제 만 얼마 11,000원입니까? 11,000원 그럼 한 15,800원 15,9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일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다들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판단해 보자. 그럼 마지막에 바이오톡스테 요거는 이제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하는 기업들인데 요거하고 이제 캐몬이랑 한국화학 뭐식이었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세 군데가 유효성 안전성 이런 바이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바이오톡스텍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 바닥 다지고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제 고점 하락 이런 식으로 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심주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함께 보셨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튜브 녹화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